현대건설은 헤일리 선수가 오면 안 돼요. 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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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 샀어요. 죽이면 돼. 돌려면 배구 하고 싶어요. 아니 배구. 근데 너무 아니, 빨리. 중국으로 갈 줄은 알았어요. 그래요? 네. 어. 거의 분위기가. 네, 이미 그랬고 그냥 재영이는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 자기는 약간 나갈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. 또 부모님도 네. 마음 졸이면서 두 팀 응원하는 것보다. 맞아요. 항상 어머니가 오시면 웃진 네. 않으시잖아요. 왜냐면 이쪽이 잘하면 또 다른 딸이 맞아요. 또 지금 지는 거니까. 그래서 여기 유미와 송이 어머님이 체육관에 오실 때 어머님한테 어디 응원해요? 나는 더 못하는 팀 응원해? 막 그러니까 그 시즌에 못하는 팀 못하는 팀을 응원한다 하셨거든요. 솔로몬이네 솔로몬. 아, 그 시즌에 못하는 팀인데 맨날 송이네 쪽에 앉아있어. 지금 자기 잘하는 거야. 어 그런가? 어떻습니까? 이게 한 명 세터랑 한 4, 5년을 한 명하고만 하다가 이제 새로운 세터랑 맞추면 이걸 좀 맞추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? 좀 그 선수의 기량에 따라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숙장 위원이 갑자기 딴 데를 갔잖아요. 뭔가 나의 이 공격 타이밍과 이 그게 다 그냥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.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. 그래서 막 팀도 막 너무 떨어지고 그걸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됐고 그래서 저는 박정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되게 걱정이에요. 박정아 선수는 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박정아는 꼭 잡겠다,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뛰어났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도 아마 그 뜻을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고. 근데 좀 헷갈리게 했잖아요. 그 6라운드쯤 됐을 때 약간 그 감독님 앞에서 조금 덜 웃는 느낌이 든다. 아, 그래서 이거는 비화 아닌 비화인데 네. 뒤쪽에서 뭐 FA 얘기도 이제 가볍게 주고받았을 때 아, 정화는 꼭 잡아야지라는 말씀하셨죠. 아, 근데 정화가 예전 같지 않아. 굉장히 시크해지고 냉정해.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장난도 잘 안 치고. 선배가 돼서 옮겼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안전하고 우리를 지키는 맞아요.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해설 2년차 한유미가 SBS로 이적을 했을 때 내가 가는 거는 금방 적응할 수 그치. 있겠지만 숙자 언니가 여기서 7년을 하고 있다가 SBS로 갔을 때는 언니도 되게 적응하기가 오히려 더 안 나 할 수 있어. 나도 할 수 있어. 나 다 할 수 있어. 저는 이효희 선수의 은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. 저랑 친구이긴 저도 하지만 저도 너무 아쉬워요. 근데 도로공사 팀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효희를 잡고 있을 순 없어요. 그리고 이원정 세터가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 성장이 필요한 시기예요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든 경기도 어쨌든 강제로 뛰면서 풀 경기를 뛰면서 이제 커야 되는 거죠. 솔직히 그렇게 선택 안 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내년에 올림픽이 있으니까. 근데 그러니까 혜란이도 이 아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올림픽에 대한 그 열망도 대단했던 선수인데 그 결정을 했다는 거면 혜란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생각을 하고 또 가족들과 의논해서 내린 결정인데 에이 코로나. 김혜란 선수의 그 몸 상태와 체력 정도면 사실 아이를 낳고 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네. 진짜 그래서 저랑 송이랑은 혜란이는 가능해. 쟤는 할 수도 있어. 막 이랬거든요. 유럽에는 낳고 막 한 달 뒤에도 배구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. 네. 체질에 따른 약간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치. 근데 혜란이는 가능할 것 같은데. 혜란이 가능해요. 염혜선 선수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염혜선 선수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사석에서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제 딸은 이제 좋은 의미로 저 축하해요. 좋죠?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염혜선 선수가 좋겠냐? 그때는 저는 다른 팀을 가는 게 굉장히 이 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배신자? 네, 배신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숙자 언니랑 대영이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배신자, 배신자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. 저 되게 빨리 사인했거든요. 아, 이 집안이 보통 그렇군요.
내가 막 급해갖고 막 계약서 어딨어 막 그냥 이거지 야 얼마 줄게 사인할래? 알겠어요 그냥 약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대영이가 계속 나한테 나가자고 그랬어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 대영이 왜 이렇게 나가자고 응, 대영이 자꾸 나가자고 그랬어 야 나가야 배구가 발전돼 뭘 발전해 그때는 진짜 다른 팀에 간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적을 했는데 진짜 그때는 지금처럼 팬분들이 엄청나게 막 많지 않았었고 그렇게 뜨지 않았을 때인데도 추억의 싸이월드의 배신자라고 제가 통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배신자야 잘 되나 보자 아니 근데 나조차도 숙자 언니가 가서 아씨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왜 가냐? 막 이런 느낌이 들어 심지어 GS칼텍스로 이적을 했는데 그 GS칼텍스의 뭐라 그래야 돼 지금은 오면은 우리 팀에 만약에 우리 팀에 왔어 그러면 그 팬 있잖아요 현대면 현대팬 GS면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막 써주는데 심지어 GS 팬들도 초반에 뭐야 뭐 이러지 야 죄를 왜냐면 내가 왔기 때문에 여기 GS에 선수가 있는 선수가 갔거든 네. 공을 달라 그러는 공격수들은 굉장히 믿음직한 공격수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희 숙전이랑 같이 때 전부 다 달라 그래가지고 한유미 달라 그래 정대영 달라 그래 누구 달라 그래 나줘 지금 내가 약간 사인도 약간 이렇게 자기 안 준다고 삐져 정대영 자기 안 준다고 삐져 전 너무 힘든 세트하고 너무 달라 그러던 공격수만 네. 있어가지고 너무 달라는 사람 많으면 약간 힘들어져 김지영 뭐 선수 같은 경우도 가서 시합을 뛰었고 뭐 김현정 선수도 그렇고 김현정 선수 네 순간 생각했죠 순간 가수 김현정 생각했지 가수 김현정 가수 김현정 현대건설은 헤일리 선수가 오면 안 돼요 꺼 난리 났어 댓글 헤일리가 한국말 들을 줄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헤일리 보고 선수가 있다 안, 못한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랩트도 잘하는 선수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당시가 우승할 때였나요? 그때 저희 지아가 아니, 다쳐가지고 어. 소녀가 왔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키가 크고 줄진 않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얼마나 더 자요? 뭐 겨울잠 자야 돼요? 아니 진짜 키가 큰 애들 보면은 잠을 진짜 많이 자요 잠을 어. 많이 재워야 되고 어. 키가 큰 애들의 특징이 그렇게 늦어 어 안녕하세요 아 많이 했네요 그래도 오늘 뭐 그래도 이 1757명 그래도 계속 꾸준히 라이브라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. 아, 나 얘기하잖아. 알았어. 코보TV 흥해라 하고 끝내는 거예요. 아, 네, 그러면 코보TV 흥해라 또 진행해. 아, 진행병. 그리고 앞에 지금 우리 코보TV 퇴근해야 돼. 아, 제작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박수 치고 좋아했거든요. 지금 다 이제는 아무도 웃지도 않아. 아, 약간 이거야. 약간 아유. 쟤 또 말해 또 말해. 거기서 한님이 시작하면 어떡해 새로운 걸 시작하면 어떡해 그렇구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뵐게요 배구하고 싶어요 아니 배구 이제 곧 현대건설 복귀 배구 말하고 싶어 속보 현대건설 복귀 이탈퇴 해제 배구 말하고 싶어 말로 야. 하는 배구하고 싶어요 야 배구하고 네. 싶어요 진짜 저라면 아, 김혁이 형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? 지금 왜 그러세요? 아 저번에도 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방해해가지고 정신이 팔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던 얘기를 해 자꾸 그러니까 세트... 얘가 들어오면 안돼 이래서 아니 왜 양경이? 양경이 또 누구야? 저... 내 얘기 하지 말래 본인 얘기 질투해놓고 아니 자기가 글을 써놓고 여러분 코보TV 구독?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님 배구 팀들도요. 아 나 뭐 해야 돼? 육아라도 해야 돼? 육아 유튜버라도 해야 돼? 셋째 부탁드려. 그치.